네, 약속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, 장윤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트로트계 이제 큰 언니는 아니더라도 네. 어르신네들이 많으시니까 네. 트로트계 이제 막내 아니겠어요? 그렇죠, 막내죠. 네. 직접 만나보신 어르신네 중에서 인상 깊은 분이 계세요? 저는 일단은 이 노래든 뭐든 간에 한 가지 일을 10년, 1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. 네. 저희 선배님들께서도 한 분도 그냥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. 근데 하춘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 세대와 소통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은. 어디서 만났어요, 하춘화 씨? 굉장히 자주 만나죠. 자주 만나요? 네, 트로트 무대에서는 늘 만나는 편이죠. 트로트 무대가 많이 있어요? 그게 요즘 제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대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타 방송사지만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뵙죠. 사실 장윤정 씨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. 네. 근데 이제 점차 트로트에 빠져든달까 오래된 음악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맛이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트로트 맛을 어떻게 알았습니까? 일단은 그 노랫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예전 노래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만 다 쏟을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야 좀 부를 것 같아서 예전 노래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그 시대를 노래에 이렇게 버무려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트로트인 것 같더라고요. 트로트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이나 반주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. 세월이 가면서 70년대에는 락봉이다라고도 하고 좀 락 성향의 이런 밴드가 이렇게 네, 연주하는 네, 네. 트로트도 한때 이제 풍미를 하고 장윤정 씨가 또 이제 해서 뭐 트로트를 현대화했다고 그럴까? 지금 시대에 또 맞게 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유행을 아예 등지고 가기엔 또 무리가 다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음악을 제가 하고 있는 노래 자체를 조금은 이제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죠. 음악 중심이 젊은이들에게로 옮겨졌어요. 사실 그런 시장에 어린이들한테 동요를 불러야 된다. 어른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이도 네. 좋아하는 트로트를 불렀다. 잘하신 거예요. 그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네. 그런 추억을 갖게 되고 부스 열화 금수나
단장의 미아리 곡이야. 하여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보물창고들을 알게 돼요. 제가 어머나라는 곡을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네. 어린 아이들이 네. 뭔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걸 보니까 네.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능을 뭔가 건드리는 음악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본능일지도 모르겠어요. 네, 그 왜? 어머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, 애기들이. 이제 언니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어요. 후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이제 트로트를 하겠다는 네.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나온 만큼 또 금방 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. 저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.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제 생각을 잘 못 읽는 것 같더라고요. 시간이 걸리겠죠. 네. 네, 좀 이렇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젊은 트로트라고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부표 위에 제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제2의 장윤종을 꿈꾸는 뭐 이러면서 후배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기감 느끼지 않으세요? 라는 우문을 하세요. 근데 제 생각은 혼자서 그 위에서 아둥바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뭐 뭔가가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더 발전을 하고 하는 건데 누군가가 이 부표를 땅 위에 올려줘서 좀 탄탄하게 네. 만들어준 다음에 네. 그 위에서 좀 뭔가 경쟁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네.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더 트로트라는 네. 장르 자체의 이름은 네.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. 장명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름이 어땠건 간에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게 더 성급한 일인지도 모르고요. 장윤정 씨라는 이름 때문에 트롯이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내용을 바꾸면 되지.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